자, 오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인사 좀 하세요. 오늘 우리가 좀 책을 바꾸어서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시편 100편에 나타난 감사의 의미를 보도록 하죠. 읽어보면, 여느 감사의 내용이나 크게 특별한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찬송하라, 감사하라, 그분은 인자하시다, 그분은 성실하시다. 키워드를 굳이 뽑자면 이렇게 네 가지 단어로 정리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어쩌면 차지 밋밋해 보이는 이 내용이 매우 특수한 환경에서 기록됐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시편은 성경에서 아주 큰 책입니다. 제일 큰 책이죠. 무려 150편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섯 권의 책으로 엮어졌다는 것을 아는 독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 다섯 개의 책으로 주제로 엮어진 것이 시편 150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0편은 몇 번째 책에 기록된 내용인가 하면 네 번째 책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럼 네 번째 책은 몇 편부터 몇 편까지가 네 번째 책에 해당하는가? 시편 90편부터 시편 106편까지가 네 번째 책입니다. 이네 번째 책이 갖는 주제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 속에서 오늘 감사를 말하기 때문에 네 번째 시편으로 구성된 이 책의 성격을 알지 못하면 이 감사의 의미가 말하자면 퍼석해집니다. 그냥 평범한 의미로밖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0편부터 106편까지가 네 번째 책인데 그 중에서도 무슨 책이든지 여러분 서론이 있고 도입부가 있고 본론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결말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본론은 몇 편부터 몇 편까지인가? 어떻게 좀 복잡하십니까? 요거비만 넘어가면 오늘 어려운 대목 없어요. 본론은 92편부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100편까지가 본론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그네 권의 책 중에 본론 부분의 마지막 대목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본론의 첫머리. 그러면 92편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걸로 보아서 이 시는 예배 때 드려지는 시입니다. 예배 때 불러지는 찬송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본론의 첫머리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감사가 나오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두 번째 주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세 번째 주제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주의 인자가 나와요.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네 가지 키워드가 걸러졌어요. 첫째,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은 인자하시다. 그분은 성실하시다. 그런데, 본문의 첫절인, 첫 부분인 이네 가지 키워드가 마지막 본론의 결말 부분에 가서 오늘 시편 100편.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자, 여러분,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또 나오죠? 또 볼까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어떡하시며 선하시며 인자나 선함이나 같은 표현이에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또 뭐가 나오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시편 100편이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지금 살피는 과정에 있습니다. 본론격인 92편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네 가지 주제가 등장을 했어요. 첫째는 감사하라, 찬송하라, 그는 인자하시다. 네 번째, 그는 성실하시다. 성실하시다. 그런데 본론의 마지막 부분인 100편도 4절, 5절에서 보니까 이 네 가지 키워드가 같이 등장합니까? 같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같이 등장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작도 감사, 찬송, 자비,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시작을 했고, 근데 이게 전부 어느 시간에 드려지는 고백이에요? 예배시에 드려지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본론의 마지막 대목인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니까 이 네 가지 키워드가 등장함으로써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92편서부터 99편까지, 100편 이전에 이 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그거를 알아야 이 양쪽을 감싸고 있는 감사의 찬양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94편을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자,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라는 말을 거듭 두번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자들이, 즉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앞뒤 시작과 결론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얼마나 그 상황이 허겁될 정도이면, 악인이 언제까지, 여기 개가라는 말은 승리 노래를 부르도록 하나님 그대로 두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앞뒤의 시작과 결론과 전혀 동떨어진 상황에 내던져져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가? 4절.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어떻게 자만했나 한번 볼까요? 5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라는 말은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소유라고 합니다. 주의 소유를 어떻게 하죠? 곤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여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수식어는 언약 백성을 얘기할 때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곤고하게 만들고 너덜너덜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계속 입을 열면 자만하고 거짓말을 토해내고 악을 드러내고 나아가서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로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느낀단 말이야. 정말 하나님은 부재하시는가? 아니 계신가?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을 이렇게 그냥 방치하시기가 있는가? 이렇게 시작된 고난이 언제
끝이 나는가? 기약도 없고 깜깜한 터널 아래 갇힌 것 같고 목장구름이 내 인생 전체를 뒤덮은 것 같아. 지금 현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네 번째 책인 전체 구절을 보니까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을 감사하라, 그분은 인자하시다, 그분은 성실하시다, 이걸 예배 속에서 선포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본론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시편 100편에서도 똑같은 얘기로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내용과는 결말이 잘 안 맞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서 시편 100편 1절을 한번 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 온 땅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범주를 넘어서서 온 우주적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 강조점이 있어요. 온 땅과 열방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유의 창조주, 그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드릴지어다. 그런데 내용을 우리가 보았지만 즐거움이 나올 상황입니까? 어떻게 정상적인 정서를 가진 백성이면, 인간이면 그런 모질게 겹겹이 다가오는 고통 속에서 어떻게 즐겁게 찬송을 해요? 근데 이렇게 명령할 때는 이게 전부 명령형 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즐겁게 찬송해라. 하나님이 명령을 할 때는 대안과 대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안과 대책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96편을 봐야 돼요. 시편 96편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온 땅의 통치자인 것처럼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뭐하리라 할지로다.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재된 것 같고 꿈쩍도 안 하시고 돌아보지도 않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공정하게 뭐 하실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선포해라 그 말이에요. 선포해라. 이건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차원을 넘어서 그대들의 입으로 이거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눈을 돌리기 전에 우리 98편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이 본문을 읽다가 이 시의 세계에 대해서 참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여호와 앞에서 그냥 물이 아니라 큰 물이에요. 큰 물. 여러분, 바다에서 큰 물은 뭘 의미로 내포하고 있습니까? 큰 파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미래의 종말적 결론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내 인생에 불어닥치고 일렁이고 있는 큰 파도의 물들이 뭘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박수 소리. 누구를 응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향해서 응원하시고 결말을 암시하는, 최종적 승리의 결말을 암시하는
이 창조 주께서 만드신 온 자연이 보기에는 큰 물결 같고 나를 엄몰할 것 같고 뒤덮어 엎을 것 같은 파도지만 그걸 뭘로 보라 그 말이에요? 박수치는 걸로 보라 그 말이에요. 아이고, 이 정도 경지까지 가려면 100살 살아가지고 그 깨닫겠어요? 좀 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볼까요?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산악은 평평한 평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험한 지형을 말하는 겁니까? 험한 지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이것 또한 뭐죠? 우리 아유, 이 언덕 넘으면 이제 됐다 싶은데 더 험한 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까지 끝나지 않는 인생길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세 가지 키워드로 슬픔, 허무, 고난입니다. 그게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예요. 아유, 이 산 넘으면 다 됐나 싶은데 더 험한 산 나오고, 직장에서도 그래요. 아유, 저 사람 은퇴하면 이제 우리 살겠다. 근데 더 험한 놈이 들어와요. 꼭 놈이라 그러면 안 되죠. 더 험한 분이 들어오세요. 더 험한 분이. 제가 아직 입이 정제가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왜 큰 물이 박수 소리로 들려야 되고 산악이 즐거운 노래로 들려야 되냐 하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뭐하시리로다?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운 자비를 가지고 자기의 백성들의 흘렸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슴에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심판과 보응과 응징으로 임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100편 3절을 보세요.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알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함이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행하셨고 그분은 그런 은혜를, 자비를 기초로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경험적 체득함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위기와 어떤 풍랑과 어떤 모순과 이해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인생길에 내가 던져지거나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거를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딘 플레밍의 책에 발췌를 해서 예배의 다섯 가지 얼굴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얼마 전에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얼굴이 뭐예요? 예배의 첫 번째 얼굴, 선포. 예배는 선포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를 선포하면서 내가 오늘날 어떤 정황에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나를 흔들 자가 없고 내가 흔들릴 수 없다. 이거를 천명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종 이런 말 쓰죠.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운다. 2002년 월드컵 경기 중에
가장 극적인 경기가 16강전에서 이탈리아와의 경기였어요. 세계 최강인 이탈리아를 이기리라고 전 세계 우리 국민까지 합해서 상상했던 사람,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세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저 축구의 변방인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가 이탈리아를 꺾었다? 그 요즘도 20몇 년이 지났지만 요즘도 우리가 그 경기를 보면 짜릿한데 지고 있는 점수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아유, 정말 안 되겠다. 끝났다. 이러고 보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그 최종적 결말을 알기 때문에 빙글빙글 웃으면서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똑같아요. 결말을 알고 싸우는 거예요. 결말을 알고 서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결말까지를 다 성취하시고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 속에서 풀어가다 보니까 우리는 이해하면서 걸어갈 뿐이지 이미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의미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의미가 필요 없어요. 십자가에서 최종적인 어린 양의 승리로 모든 현재, 과거, 미래까지 점으로 영원히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결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어떤 양이로다?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것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들에게만 사용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묶여 있을 때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린 양이 죽음의 밤 유월절을 통과해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선두로 세워 제일 먼저 이끌어낸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원리, 질서, 가치, 방향을 설정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되겠고 소유가 되겠고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이것을 계속 후손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전해야 돼.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그게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신명기 32장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40년 동안 언약 공동체는 그렇게 피값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건만 한 번도 하나님을 옳게 순종했거나 섬긴 적이 없어요. 계속 40년 내내 불평이었어요. 여러분 돌발 퀴즈 하나 낼게요. 감사의 동의어가 뭔지 아세요? 감사의 동의어. 옆에 분하고 짜장면 얘기할까요? 감사의 동의어는 기억하답니다. 기억하다.
그럼 반대로 감사의 반대말은 뭐예요? 잊어버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40년 내내 광야길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던 이면에 언제나 후렴처럼 따라다녔던 문장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잊었도다. 잊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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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너희를 구원해 냈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잊었도다. 잊었도다. 잊을 때 불신앙적인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근데 성경을 다시 보세요. 32장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을, 아, 얘들은 안 되겠다. 새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새로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로 이름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피값으로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들을 끝까지 완성하시고 그들의 불신을 넘고 불순종을 뚫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성의 자리에까지 기르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돌보심과 양육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내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길러서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자, 문을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가라고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가는데 다시 한번 전심전력을 다하라. 그분은 어떤 분이냐? 5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 번역을 생략했는데 히브리 말에는 어떤 내용이 5절에 시작되냐면,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노래하고 그분을 향하여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뭐가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대대에 이른다는 말은 완성될 때까지 포기 못한다 그 말이.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 네가 동에서 널브러져 있던 서쪽에서 널브러져 있던 고려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피로 값주고 산 내 백성은 결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말겠다는 선언을 하라 그 말이에요. 언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송 속에 그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고 노래 속에 그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고 간구 속에 그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고 예배라는 공동체적인 고백 속에서 그 고백이 터져 나와. 이것이 예배는 선포라는 내 인생의 결말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선포라는 말이 그래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왜냐하면 넣어서 5절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시편 100편은 그냥 언제든지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런 밋밋하고 평범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시편 92편서부터 쭉 본 것처럼 인생의 경랑 속에서 이해할 수도 없는 짓눌림 속에서도
최종적인 결말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선하심과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감사를 터져내고 표출하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여러분들의 감사가 다시 한번 기초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